오늘도 또 징징이? 징징이 한번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남성분이네요. 네, 오늘은 30대 남성분이시고 닉네임이 사는 기업마다 물적분할이란 시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는 기업마다 물적분할이 아마 된 모양이에요. 대략 한 1년여 정도 투자하신 것 같고 그래도 억대로 투자를 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배터리 투자하시는 배터리. 배터리. 네, 배터리 네. 투자를 전공을 하신 분이네. LG화학에서 LG 에너솔루션. SK이노베이션도 하셨겠지. 네. 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모시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방과 후 정프로와 시청자분들의 이 징징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사는 기업마다 물적 분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는 기업마다 물적 분할입니다. 아유, 착하다. 네. 착해. 딱 인상 자체가 착해. 그죠? 학급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를?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이시군요. 학생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교수님이 되려는 분. 네, 맞습니다. 아, 네. 뭐, 혹시 뭐 가르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 이쪽 경제 분야가 완전 달라서 저는 이제 한국어 학, 한국어 문법 이쪽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 네. 한국어 문법? 네. 그 뭐 저기 외국인들 상대로? 저는 외국인들은 안 하고 오히려 그 우리 한국 학생들 대상. 아,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국어라고 하죠, 한국어라고. 그거 네. 그거 잘 못하지 사실. 아, 우리도 사실 좀 음악으로 하고. 우리 저 퀴즈 한번 가죠. 뭐 우리가 제일 잘 틀리는 저 한국말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만주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좀 퀴즈 하나 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아, 저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제일 많이 지적 나오는 게 댓글에 제일 많이 지는 게 다르다와 틀리다.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저희 나라 이거 이거 세 가지인 것 같아. 돼 뭐 이런 네? 거.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라고 하면 내가 막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러면 저희 나라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악플이 엄청 날리거든. 그냥 눈으로 찡긋찡긋 해줘도 시종일관 저희 나라 하는 거야. 습관인 거야, 습관. 어? 네. 습관. 이 겸양을 하는 거지. 겸양. 그런 거 하여튼 주의해서 쓰겠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쓰셔도 됩니다. 아, 네. 아, 편하게 써도 될까요? 네, 그럼요. 아,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편하게 네. 쓰겠습니다. 네. 저희 나라, 우리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문법적으로. 외국인들 대상으로는 저희 나라라고 하고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네. 그래요? 네. 아, 그 외국 사람들 상대로도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외국 사람들을 우리와 구분된다라고 생각하면 저희 나라라고 하는 거고 외국 사람들을 우리 안에 영역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나라라고 하는 거고 문법적으로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라고 네. 하는 게 그 사람 화자를 포함한 우리 이 네. 우리가 아니고 나와 나의 저 같은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우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와 우리. 예, 그러니까 너를 포함한 우리가 아니라 네. 그럴 때도 우리나라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아,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뭐 하여튼 국어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좀 굉장히 잘 주실 것 같네. 네. 자, 그래서 주식 얘기 좀 해봅시다. 네, 뭐 네. 사셨어요? 아, 저는 SK이노베이션하고 그다음에 LG화학하고 그리고 이제 염성환 이사님이 재직하고 계신 이베스트 투자증권하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S&P 500 가지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왜 산 거예요? 염승환 이사 때문에 영업이 잘 돼가지고 저 회사 돈 잘 벌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그렇다보다는 제가 1일 시황을 이제 챙겨보는데 요즘엔 뭐 잘 안 하시지만 1일 시황을 챙겨보는데 거기서 이제 염승환 이사님이 항상 이제 당사가 배당률이 좋다 이래가지고 배당률 좋은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샀던. 수익이 엄청 났죠 작년에 사실. 네. 아, 이베스트가? 네. 이베스트 네. 수익 엄청 많이 났어요. 아, 그래요? 작년에 주가는 왜 그러지? 올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빠지는 것 같아요. 증권주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 났거든. 아니 사상 최대 이익 나면 네. 내년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못 올라가고. 그럼 그러니까 실적 안 좋으면 실적 안 좋아서 안 올라가고. 네. 증권주 사는 게 아니네 또 이거. 아,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그러니까 비중들이 대충 어떻게 되세요? LG화학이 한 60% 되고요. LG화학 60% 네. 제일 크고. 이노베이션이 한 30%.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이베스트가 한 10%, 타이거 S&P가 한 1% 정도 있습니다. 타이거 S&P는 뭐 그냥 보초병 세운 것 같고, 네. 이베스트도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배당금 받으려고. 배터리 진심이시네. 네. LG화학 물적분할 전에 들어가신 거죠?
제가 2021년 4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21년 4월? 네. 네. 아, 근데, 후에 그러면? 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2차 전지가 가장 좋다 그래서. 아니, 물적 분할 발표한 다음에 한 다음이죠. 네. LG 화학을 2차 전지 산다고 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교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아니 그 뭐 대충은 그래도 네. 공부를 하고 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금액이 작지 않으시던데 네. 그렇게 막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힘들게 번 돈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프로한테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 아니 그래서 배터리를 사고 싶었는데 그냥 LG 화학을 사셨다고요? 네. 물론 LG 화학도 뭐 배터리 관련 일을 하긴 합니다만 아, 그렇죠. 네. 네. 대주 최대 주주이면서 양극재 시장에도 진출해 있고 그래서 대충 마이너스 폭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폭은 한 30% 정도? LG 화학이 아니요 네 개 다 합쳐서 LG 화학은 한 50%? 한 37% 정도 됩니다. 최근에 올라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최근에 LG 화학이 약간 반등했거든요. 네. 그럼 80만 원대에 사신 건가요? 평당가 79만 원 정도. 79만. 네. 그게 80이십. 79만 원이라 한다고 그 자존심이 좀 올라갑니까 그게? 네. 70만 원대 샀다 이거죠? 네. 네. 79만 원. 아, 지금 현재는 얼마야? 50만 원. 지금 55만 원. 55만 원. 자 배터리 좋다 그래서 일단 사셨고 SK 이노베이션도 역시 배터리 좋다 그래서 사셨고. SK 이노베이션도 SK 온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된 거죠. 네. 네.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옮겨 탈 생각은 안 하셨나 보죠. 이미 많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네. 옮겨 탄다 해도 사실은 그 상장 이후에 가격 변동 표기 거의 40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옮겨 타도 사실은 거기서 거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옮겨 안 타신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공모주를 받았으면 모르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초가 지금 가장 시초가가 최고가거든요. 그렇죠. 공모 상장 첫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걸 옮겨 타셨으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었죠. 맞아요. 우리 선생님은 그 아내분께서도 LG 화학을 또 들어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부부가 바벨 전략을 쓴 거죠. 남편도 사고 아내도 사고. 근데 이제 아내분은 또 LG 사랑이 대단하시네. LG 생건도 사셨대요. 생활건가? 네, LG 생건에 아, 아내분은 또 이제 이렇게 화장품을 쓰시니까. 네, 그래서 LG 생건 마이너스 반토막. 네. 아니 저 장인이나 아버님께서 혹시 LG 그룹 다니셨어요? 아, 그건 아닌데 이제. 좀 와이프는 오히려 LG 이노텍을 더 사고 싶어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LG 이노텍 차라리 LG 사랑 대단하시네. 네. 사람이 뭐 가격 오르 LG 생활건강이 한 작년 7, 8월 정도 주가가 굉장히 괜찮아서 와이프가 그거를 보고 이제 생건을 사야 되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흘러내리고 이노텍은 한 9월 정도에 샀는데 그게 더 안 돼서 그 이후로 날아가고 9월에 팔았죠 이노텍을. 네. 아니 그러니까 뭘 살 때 살 걸 결정할 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좋은 사람이 조언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뭐 방송 보시다가 혹은 뭐 책을 읽다가 결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예, 네, 뭘로 결정하십니까? 아 이게 사야 되겠다, 산다. 사실 작년 4월, 3, 4월에 장 좋을 때는 그냥 사면 올라가는 줄 알고 빨리 산다. 네, 빨리 산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좀 바뀌어서 이제 배당 많이 주고 그다음에 혹은 ETF 쪽으로 이제 좀 투자 전략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려 있는 돈이 많아서 전략만 세우고 거의 거래는 안 하시는가 봐요, 그죠? 올해는 사실 거의 거래 안 했어요. 거래 안 하셨죠? 네. 일단 손절을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니까 네. 그냥 보시는 거네요. 네. 하루에 주식에 대한 저 시간 할애는 얼마나 하시는데?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주로 하시는 게? 작진 않으시네. 3% 제가 출근길이 좀 멀어서요. 아침에 7시 반에 딱 출근을 하면은 이제 징징쇼 끝날 때쯤 직장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3% 이제 아니 그래서 이 3% TV 아침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내가 직업별로 이렇게 쭉 실제로 조사한 건 아닌데 어떤 직업이 제일 많이 듣는지 아세요, 이거? 아, 이 3% 아침을 아침 라이브? 뭐, 주부분들 아니에요? 공무원이 제일 많이 공무원. 왜 그런지 아세요? 9시 딱 출근. 세종을 가, 세종. 서울에서 세종 출근하는 분들 있어. 아, 기차에서? 딱 맞다 든 거야. 옛날에 우리 9시에 끝날 때 딱 회사 들어가면서 끝나고. 아, 그래요? 7시 반에. 네.
그런 아, 그런 스타일이시죠. 네, 딱 7시 반에 딱 출근을 하면 9시 40분에 도착을 하는데 징징쇼가 딱 끝나고 징징쇼 이제 막판 할 때 이제 네, 짐 정리하고 이렇게. 네, 출근 시간이 좀 기시구나. 네. 부인께서도 출근하셔요? 네, 출근을 지금을 하고 있죠. 네. 맞벌이? 네, 맞벌입니다. 아, 그럼 같이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땀 흘리고 있는 이유가 이제 와이프가 먼저 출근을 하고 제가 아기들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뛰어오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네. 아, 네.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은 네. 맨 처음에 화면만 보고 그냥 전문가 오신 줄 알았대. 어디죠?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스나 얼굴 이미지가. 그런데 지금 이분이 사고 있는 게 다 물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뭐 우리 저 염소님 네. 좀 도움을 좀 어떻게 주실까요? 일단 이베스트 투자증권부터 해결해 주세요. 네, 뭐 비중은 작지만 아니,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배당 많이 배당주 설명하다가 이제 저희 회사도 배당이 꽤 나와요. 한 아, 7% 정도 돼요. 에? 배당 수익률이 7%? 네, 7%. 그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주를 예전에 유증할 때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한 11% 정도 받았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원래 좀 그 많이들 주죠. 사실 증권업종들이 삼성증권이 제일 많이 주고 한 8%.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당사를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지만 이제 배당만으로는 괜찮다. 네네네. 충분히 이제 많이 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모든 증권주가 다 똑같습니다. 올해는 다 아마 실적이 꺾일 거예요. 1분기도 지금 이미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그것 때문에 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거래대금이 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때 뭐 증권주는 다시 좋아질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기초체력은 올라갔으니까 확실히 배당은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주는 업종으로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권업은 그러니까 막 화랑될 때 말고는 가격 올라갈 때 별로 없어요? 증권주는? 증권주는 그러니까 작년만 그러니까 작년 초죠. 작년 1월에 거래대금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올라가는 좋았죠. 거고 예. 나머지는 뭐 특별히 올라갈 이유가 그러니까 없군요. 배당이나 이런 거 옛날에는 증권주도 막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옛날에는 예, 진짜 저뭐 1980년대 때 1000포인트 넘어갈 때는 트로이카라고 예, 맞아요. 예. 증권주가 최고였어요. 아 제일 성장주구나 그게 가장 성장주지 그때는 성장주 아, 나도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증권주 있나? 키움증권 있잖아요. 아 키움증권 있구나. 에휴. 뭘 키우겠다고 내가. 나는 사실 지난주 한 3주 전서부터 증권주 조금씩 사고 있어요. 왜? 응? 왜요? 이럴 때 사야지 뭐. 근데 분할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씩. 아 근데 네. 저희 김프로님 말씀이 정답인 게 증권주는 대부분 이렇게 막 좋아질 때 따라서 사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사면 또 되게 늦죠. 아 근데 나는 사실 이제 증권업을 좋게 보고 산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종목이 너무 현저히 저평가됐다 싶어서 그 종목은 얘기를 안 하지만 어쨌든 증권업도 뭐 이럴 때 뭐 더 물릴 수 있겠지만 이런 국면 사야지. 어떻게 팔라면 파시고. 그러니까 또 팔기 싫어지네. 아, 너 팔라고 하면 또 갑자기 팔기 싫어서. 팔면 팔아보시고. 위험해한 심정. 네, 그리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 자, 그리고 LG화학이랑 지금 SK이노베이션. 이거 사실 뭐 워낙 유명한 종목이라. 네. 그렇죠? 가격은 근데 좀 약간 비싸게 들어가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지주사 성격이 좀 돼버렸잖아요. LG엔솔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한번 그 시총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LG엔솔이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100조니까 지금 LG엔솔 지분 가치가 지금 82% 갖고 있으니까 82조죠. LG화학이 갖고 있는 지분이. 네. 근데 보통 지주사 한 50% 할인해버리잖아요. 좀 그것도 과도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50% 할인하면 한 40조 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LG화학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39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LG엔솔 지분 가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네. 사업부는 아예 지금 제거가 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순차익금이라고 있어요. 그 차익금은 좀 빼줘야 됩니다. 실제로 순차익금은 빼줘야 되니까 네. 그게 1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석유화학 사업부 가치를 한 15조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거 퉁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양극재, 첨단 소재, 생명과학 요거 하면 요거는 10에서 15조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서 한 10에서 15조 정도 준다고 하면 한 55조 시가총액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본 거죠 그냥 네. 보수적으로 보면 그럼 여기서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5조로 잡는다면 네. 시총을 그럼 30% 정도면은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한 70만 원 좀 넘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물적분할님은 지금 이 얘기는 다 이해하시죠? 네, 연수환 이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네. 다 이해하시는 거죠. 네, 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분석한 건 아니고 이제 증권사 네. 그 네, 네,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제로 네. LG화학 보고서 쓸 때 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사업부별로 좀 쪼개가지고 아. 분석을 해요. 시총 얼마 해가지고 네, 순수한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한 55조 뭐 어떤 분 뭐 키움증권인가요 거기선 80만 원 이상도 보더라고요 적정 주가. 근데 그건 애널리스트 평가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70에서 80 정도 요 사이가 일단 적정 주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거죠. 네. 못 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 원래는 지분 가치 할인을 안 하면 80조가 그대로 반영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상장이 또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네. 절반을 날려버리는 거. 네. 타노스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절반 날려... 나누면 딱 지금 LG화학 현재 네. 시총하고 똑같은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하여튼 뭐 지금 LG화학 그렇고 또 SK 이노베이션은 어떻습니까?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네. SK 오늘 언제 상장하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이제. 2년 안에는 상장 안 한다고 언급을 했고 그럼 이제 25년 아니면 26년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상장할 때. 근데 그때쯤 되면 뭐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모회사 주주들한테 그 공개매수 그러니까 공개매수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모주 우선 청약권 이걸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2025년 6년에 상장할 때는 LG화학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미 좀 주가는 빠졌지만 근데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정유도 좋고 네. 배터리는 지금 적자 상태예요. 그래서 배터리 기대감은 내년 초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그 주가 다시 빠졌는데 근데 이제 주주분들이 좀 짜증나는 건 그거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반영한다 이거예요. 정유 좋을 때는 배터리 안 좋은 거 반영하고 네. 배터리 좋을 때는 또 정유 안 좋은 거 반영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지주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였거든. 원래 네. SK 이노베이션이 네? 정유 대표주였어요. 아, 아.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먼저 사고 그 다음에 SO를 샀거든. 근데 지금 이게 그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정유주 좋게 보는 사람들은 SO일만 SO일 사죠. 그죠? SO일이 뭐 저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기도 하고 불이 나가지고 좀 영향을 받긴 했는데 그런 불리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알고 사신 거예요? 그 사실은 2차 전지가 좋다고 해서 이제 그 LG화학하고 이노베이션을 샀을 때 네. 그 제가 4월 정도에 샀을 때는 물적 분할이 그렇게 악재가 아니었어요. 그 카카오가 그 주가가 오를 때 페이랑 뱅크 상장한다는 얘기로 올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 물적 분할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 버텼는데 오히려 그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LG화학이 그 CS증권인가에서 69만원짜리 보고서가 작년 7월인가에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네. 그 이후로 이제 물적 분할이 악재 취급이 되면서 이제 아. LG화학 주가가 이제 꺾이고 이노베이션도 그때쯤 상장 얘기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확 꺾였거든요. 네. 아 그때 논리도 그런 네. 게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저도 네. 얼핏 기억에 네.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있는데도 이거 제대로 가치 평가 못 받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분할해서 나가면 야 CATL이 얼마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뭘 CATL보다 못할 게 뭐야? 이러면서 얘가 만약에 뭐 100조 얼마씩 가면 그러면 이 주식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LG 화학은 땡큐네? 이러면서 이제 LG 화학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물적 분할 전에. 네. 예, 그때 이제 들어가신 거죠.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맞는 논리다 생각하셔서 이제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좀 분할해서 들어가셨습니까? 네, 나 아무것도 몰라서 한 번에 들어갔어요. 한 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김 프로님이 맨날 나한테 얘기하는데. 아, 역시 우리는 아니, 근데, 그런 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저 그래도 주식을 잘하니 못하니 해도 오래 했잖아요. 내가 이 한번 내가 수익 낸 거 손실 낸 거 이렇게 쭉 한번 토요일 날 쫙 한 적이 있어. 아, 정리 한번 해보셨어요? 엑셀에 넣어놓고 네. 쫙 한번 해봤거든. 여기서 또 얘기해야지 쫙이라고. 쫙
정리해갖고 엑셀을 팍 돌렸더니 진짜 100%에 100% 그냥 한 번에 확 산 거 있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증권주 얘기했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뭐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산 거 있잖아요. 수익률이 너무 차이 나는 거야. 그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제일 수익 많이 낸 종목은 제일 오래된 오랫동안 산 종목이더라고. 아 사는 기간이 길었던. 제일 오랫동안 산 종목이 내가 책에도 썼어요. KINX라고. 내가 그냥 얘기하지 뭐 책에도 썼으니까 KINX 내가 1년 동안 샀거든. 1년 동안 뭐 엄청나게 샀다기보다 그날을 그때 하도 저기 주가 안 움직여가지고 한 벌써 한 그게 몇 년도야? 한 5년 됐나? 내가 그 영업하는 직원한테 내가 그랬어요. 3% 빠지는 날마다 얼마씩 사라고. 그렇게 그런 게 제일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것만 한번 지켜보세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세 가지 하나는 빠지는 날 산다. 그죠? 두 번째는 분할해서 산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오르는 날 팔고 빠지는 날 산다. 하나 뭐였지?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 하나 그죠? 다른 거죠? 하나 뭐 딴 거 있네. 사는 기간이 더 짧고 파는 기간이 더 길다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 있어요. 네. 책을 보세요. 네. 아 머리가. 하여튼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을 좀 살 때 팔 때 이렇게 좀 갖고 계시면 좋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물려 있는 거 요거부터 일단 처리는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보유하면서 좀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빨리 내가 배터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LG 에너솔루션으로 그냥 옮겨 타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여미사님의 판단은 좀. 물론 이제 개인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베스트보다도 사실 LG화학 비중이 좀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또 좀 요게 좀 이제 관건인데. 근데 LG화학이 그냥 만약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만 갖고 있고 기존의 석유화학만 했으면 사실 이렇게 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양극재 사업을 지금 굉장히 소재 쪽 많이 하죠. 네, 소재 쪽 나중에 아마 분리막도 할 것 같고 굉장히 키우는데 결국 LG 엔솔이 투자가 늘어나고 지금 미국에도 지금 거의 확장이 됐잖아요. 25년인가 6년까지는 네. 대규모 투자하는데 점점 LG 그룹도 내재화를 하겠죠. 계속 이제 LG 화학의 역량을 키워가지고 이게 장사 잘 된다는 거 알고 네, 그렇다면 이제 LG 화학 입장에서 양극재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LG 화학의 단점이 그거죠. LG 엔솔에만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그 어디죠? 덴마크였나? 덴마크의 한 그 유미코어인가요? 아무튼 양극재 회사 큰 거 하나 있어요. 세계 한 5등 정도 하는 거. 그거 인수설이 한번 나왔었어요. 이제 그거 인수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외형이 이제 고객사가 넓어지겠죠. 네. 그런 M&A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분석해드렸지만 꼭 거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국면에서 LG 엔솔이 만약에 100조를 유지해주면 뭐 석유화학 경기가 엄청 꺾이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네. 지금 정도 유지해주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까 그 가치평가에 의하면 뭐 제가 평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7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변수가 다른 뭐 정말 큰 악재가 나와서 네네. 회사 가치가 휘청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진 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중 상장 때문에 LG 화학을 다 팔아버렸잖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LG 엔솔을 사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그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 폭락했는데 이제 그런 물량 거의 소화된 것 같고. 양극재도 분할하고 그러진 않겠죠?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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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재. 그래 갖고 이거 진짜 우리,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정말 또 이제 LG 그룹은 정말 LG 첨단제, LG 프로비엠 네. 뭐 이렇게. 이거는 좀 사는 기업마다 무조건. 근데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또 있어요? 중토방에서는 그런 거를 되게 소문으로 돌리고. 아 그렇습니까? 근거 없는 소문인데 네. 뭐 LG 화학 사서 뭐하니 어차피 다 LG 신소재 뭐 LG 프로비엠 다 분할시켜. LG 바이오. 네. 근데 그때 그 얘기는 했었어요. LG 에너지 솔로 이제 워낙 분할할 때 이제 반발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LG 화학이 소재 사업을 키우겠다고 생각한데 여기 보니까 네, 한다에 한 표가 많어. 아, 한다 응? 분할 양극재 분할한다 이놈아. 어르신도 들어오시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바벨 전략 어떻습니까? LG 화학에 예를 들어 내가 6천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LG 화학에 들어간 6천 중에 3천을 빼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들어가. 어때요, 바벨 전략? 저는 그걸 생각을 안 한 이유가 네. 사실 그 신규 상장된 기업들이 최근에 되게 안 좋았어요. 그 크래프톤부터 시작해서 아, 그거 네. 공부하셨네 또. 그래서 네. 에너지 솔루션도 과대평가됐다는 얘기가 사실 염성환 일산이 100조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100조가 너무 과대평가됐다는 의견도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근히 네. 염성환 일산 공격도 하고 있어요. 이베스트 투자주 거부터 시작해갖고 아유. 예, 네, 그래서 신규 상장한 종목은 난 한 뭐 보호해서 물량 나올 수도 있고 한 1년까지는 조금 안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건 저하고도 똑같네요. 저는 신규 상장 예전에는 2년 동안 투자 안 했거든요. 진짜 제가 원칙을 세우는 게 있어요. 신규 상장된 종목은 2년간 투자 안 한다. 라는 게 제 투자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1년으로 줄였어요. 네. 워낙 신규 상장 큰 종목이 많아가지고 네. 그거 2년 동안 하면 장에 소외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예측 불가한 그 수급상의 변수가 워낙 많은 종목은 솔직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이 우리 투자자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신규 상장 종목은 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죠? 나나 쟤나 뭐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신규 상장 종목이 오래된 종목보다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근데 왜 2년이라고 얘기하냐면 2년이면은 대부분 수급상의 급한 매물 숨어 있는 매물 이런 거 다 정리되는 기간이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이후에 안정화될 때 새로운 신규 매수가 들어올 때 내가 그 편성에서 올라가 있다. 수급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초보자 분들이라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유통 시장에 대한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네. 6개월 지나서 하는 게 괜찮아요. 차라리 하실 거면 좀 하고 싶. 왜냐하면 이제 6개월 동안 보유해서 되는 물량이 꽤 많거든요. 네. 그 LG 엔솔도 지금 7월 27일인가요? 아마 이제 그날이 6개월째 되는 날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6개월 보유해서 된 물량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러면 좀 한번 흔들리겠죠. 차라리 이제 그럴 네. 때가 좀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나중에. 아 근데 우리 저 선생님 사실 뭐 저 강의 시간 말고는 이제 좀 투자에 대한 뭐 이런 저런 거 볼 시간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너무 이렇게 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저처럼 좀 중소형주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사실 중소형주는 좀 공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요. 괜찮아. 그리고 제 본업이 사실은 공부하는 게 본업이다 보니까 그쪽 공부를 더 해야 되긴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뭐 그건 뭐 저희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본업에 당연히 그 우선적으로 하시고 남는 시간에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 중소형주에는요 공부 필요 없는 종목이 한 번씩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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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요? 아니 이렇게 저 선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샥 들어가. 야, 그거 어떻게 되니 참 오세훈 더블 관련주. 그게 이제 제가 팔 날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제. 아 지방선거 됐어? 아 이거 뭐였지? 오세훈 더블 관련주가? 아 이거 일단 그거 지금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5월 23일이라 일주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 빨리 이제 막 가야 되는데 예전처럼 안 가네. 아 왜냐면 사실 당선 가능성도 좀 높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아, 조심해서 얘기하시고 아 이거 뭐 여론조사 근데 이 갈 때가 됐는데 이게 안 가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한 2, 3일 전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 근데 이제 대기업만 쭉 투자하신 거네 저기 네, 네. 어차피 금융회사도 대기업이라고 네. 보면 그죠 네. 그 성향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일단 성향도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안정? 네, 안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제가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그래도 안정적인 쪽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 근데 왜냐하면 네. 대기업을 사셨기 때문에 닉네임이 이렇게 붙으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대기업 중에서도 지배구조가 애매한 재벌 그룹 계열사를 샀기 때문에 사는 기업마다 물적 분할을 당하신 거거든요. 네. 실제로 아니 뭐 대기업이 좋다, 뭐 중소형주가 좋다, 아니면 중견기업이 좋다 이걸 나눌 때 제 지인 중에 주식 투자 오래 한 어떤 친구는 절대 그룹 계열사를 안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그게 다 대기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니, 그룹의 오너의 이해와 나의 이해는 나의 이해가 일치할 때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내가 그 속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죠? 네. 그때마다 전략이 다 바뀐다 이게 그 네. 그분들의 전략이. 네, 왜냐하면 상속 증여가 임박했을 때 상속 증여가 끝났을 때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기업 가치 본질적인 거에 투자하고 싶지. 내가 그것도 수급이거든요. 그런 거에 난 휘둘리고 싶지 않다. 물론 그렇지 않은 주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어떤 지배구조가 거의 없다시피 한 뭐 예를 들면 개인 대주주 뭐 30%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 30% 개인 투자가 30%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외국인 10% 딱 이렇게 돼 있는 거 계열 관계도 없고 그게 오히려 정면 승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투자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네. 사실은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고 교수님들도 이렇게 요즘에 주식 얘기 많이 하세요? 교수님들끼리? 저희 전공 쪽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 순수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주식 한다고 그러면 아, 저 돈에 저거 네.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시구나. 공부는 안 하고 막 돈이나 찾으러 다닌다. 그건 진짜 잘못된 건데. 공부를 안 하고. 근데 개별적으로만 다 하고 있어. 네. 아, 몰래. 그러니까 교수는 주식하면 안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 그죠? 네. 공직자, 교수, 뭐, 그죠? 네. 그런 게 좀 있죠. 네. 네.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좀 있죠. 네. 자기 업무로 취득한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건 안 하고 업무에 방해만 없으면 뭐 사실. 국문. 국어를 공부하시는. 자 부인께서는 지금 출근해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보고 있을지도 보니까 안 본다고 했어요. 너무 부끄럽다고 너무. 네.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잘 아기들 잘 데려다 주고 잘 3%에 늦지 않게 잘 왔습니다. 네. 아, 항상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야. 아, 이런 분을 만나야 돼. 네, 이런 분 진국이시다. 네. 아, 딸 가진 무으로서. 네. 아내분께서 아 진짜 네. 나이가 한참 많으시죠? 아닙니다. 아내가 저보다 3살.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아 집에서 물론 당연히 편하게 말하는데요. 방송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아내 사랑이 지극하시죠? 아기가 둘인데 네. 아들 둘에 지금 되게 어리거든요. 네 살, 두 살이어서 항상 이제 아내를 보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태어나도 아내분이랑 결혼하시고요. 아니, 그런 답변은 맞는 답변이에요. 사랑하시죠.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애둘리시는데 네. 다시 태어나도 아내랑 무조건 결혼하시죠? 아, 네 그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염승환 이사님하고 보면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죠. 아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죠. 항상 이렇게 자분하시면서 자분하니 화막 이렇게 흥분하고 이럴 날이 별로 없죠? 뭐 저도 사람인데 어찌 그러지 않겠느냐마는 항상 이제 그런데 마마 네. 화내실 일이 없는 줄로 알아요. 네. 아 화를 이렇게 많이 쓰시진 않 많이 내시는 않는 편인 네, 것 같아요. 그럼, 네. 네네. 알겠습니다. 주식 보시면서도 그래요. 예,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네. 오늘 들으신 말씀 잘 참고하면서 좀 전략을 잘 한번 수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마 방송 시간 때문에 뭐 더 이상은 뭐 어렵습니다만 우리 영희사님이랑 잠깐 또 밖에서 네. 좀 대화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멱살은 잡지 말아주세요. 영희 사님한테 너무 많은 거 배우고 있어서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강의하고 계신 사는 기업마다 물적 분할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영희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사이좋게 나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